자, 7편 보겠습니다. 7편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보겠습니다. 일명 뉴타운이라고 하는 사법입니다. 뉴타운을 위해서 만든 법률이다 하시고, 여러분 한계 나옵니다. 한계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보지 마시고 제가 하는 부분만 딱 보십니다. 한계가 나오는 사업입니다. 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은요, 도시 재정비 사업입니다. 도시 재정비 사업, 이런 요 사업을 위해서 어떤 만든 어떤 법률이다 합니다. 그래서 도시 재정비 사업이다 합니다. 요는 이입니다. 규모 큰, 한마디로 규모 아주 큽니다. 아주 거대한 어떤 정비 사업한다. 거대한 어떤 정비 사업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비 사업을 아주 광역적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해서 크게 한다. 그래서 개별 정비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이 정비 사업들을 하고자 할 때 그 필요한 장소가 많이 보입니다. 참 많이 보여. 그러면요, 각기 사업을 하지 말고 한 번에 동시에 모아서 동시에 이 전체를 다시 해보자. 동시에 전체를 다 정해서 동시에 사업을 해보자라는 의미의 사업입니다. 거대한 어떤 정비 사업을 위한 어떤 사업이다 보면 됩니다. 요 사업하는 장소가 무엇이냐? 요 장소가 바로 재정비 촉진 사업을 한다 해서 재정비 촉진 지구입니다. 재정비 촉진 지구라 부릅니다. 지구라 불러요. 지구.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뉴타운 사업이다. 이제 말하는 뉴타운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비 사업을 아주 거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업인데요. 요 사업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니까 도시 재정비 촉진 지구, 뉴타운 사업 지구를 말합니다. 요 내에서는요, 아주 여러 가지 사업을 한 번에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한다. 아주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포함이 될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편에 절려보세요. 아주 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요, 정비 사업들 다 모아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비 사업들도 배웠죠? 이 정비 사업하는 세 가지 사업들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서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주관경 다 포함됩니다. 뿐 아니고요, 다른 법에서입니다. 다른 분야에 있는 소규모 재건축 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법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랍니다. 정비사업. 그래서 정비사업 세 가지하고 소규모 재건축, 다른 특별법에 있는 어떤 소규모 재건축하고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사업도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요. 하다 보면 없는 빈 땅에 건물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빈 땅에 건물이 올라갑니다. 일단요, 도시개발 사업 한다랍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요 일대에 있는 옛날 시장, 옛날 낡은 시장 정비 필요하다 해서 이 속에 보시면 시장 정비한다 해서 요 시장 정비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규모 크죠? 크면요, 각기 보시면 각종 어떤 학교 시설도 확충을 해야 됩니다. 학교도 필요하다. 학교도 여기에 필요합니다. 도로도 굉장히 크게 또 형성시키고, 각종 어떤 공동구 사업, 각종 어떤 가스 사업, 많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같이 한다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각종 어떤 기반 시설 될 수 있는 도시군 계획 시설, 요 시설 공사하는 사업도 같이 여기서 포함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업장 내에서 거대하게 하다 보니까 정비 사업들 세 가지 뿐 아니고요, 소규모 재건축,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과 시장 정비 사업과 도시공개 시설 사업, 이것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총 보시면 9가지의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해서 오른편에 그 사업의 종류 아는 게 무엇이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리고 요 사업하는 장소가 뭐냐? 촉진 지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지구도 처음에 정할 때부터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해서요, 주택 중심의 환경 개선에서 주거 지형 뉴타운 사업 지구도 있고요, 상업 지역 등에서 하는 바로 중심 지형 뉴타운 사업 어떤 지구도 있더라. 또 역세권 주위에서 하는 바로 고밀복합형, 작은 땅에 건물 높이 올리는 고밀복합형 뉴타운 사업 중에서 세 가지 사업이 나옵니다. 해서 보시면 주거 지형 뉴타운 사업, 중심 지형, 고밀 복합형의 세 가지 뉴타운 사업이 여기에 쭉 나온다 해서, 고밀 복합형 하면 역세권, 중심 지역은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주거 지역은요, 주거지 형성, 주거 환경 위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고요. 여러 개 사업을 모아서, 이 많은 사업들을 모아서 한 번에 동시에 같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촉진지구 안에도 여러 개 사업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 촉진지구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 촉진 구역들이 모여서 재정비 촉진 지구를 이룹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것들을 모아가지고 한 전체 장소가 촉진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 속에 구역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개별적 사업하는 요 단위 토지가 전부 다 재정비 촉진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보시면 요 촉진 구역들 가운데서도 다른 곳보다 먼저 빨리빨리 사업을 지원해준다 해서 요 안에 보시면 우선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촉진 구역들 가운데서도 다른 곳보다 먼저 사업을 해준다 해서 우선 사업구역, 우선 사업이 필요하게 돼서 우선 사업구역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에서 좀 빨리 신속 사업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구역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포함은 되어서 지구에 포함은 딱 되었습니다. 포함은 딱 되었는데 이미 깔끔한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아파트가 이제 두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딱 보니까 완성된 지가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쪽은 딱 보니까요 20년이 딱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25년. 이쪽은 뭐 지구 안에 지구에는 포함이 되었지만 이쪽은 철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존치한 데에서 지금 아주 낡은 곳이 아니다. 10년 되어진 단지, 또는 25년 되어진 단지, 이건 철거를 못해. 못하니까요. 이 촉진 지구는 포함이 되어도 포함이 되어도 철거를 뭐, 철거를 하지 않는 데에서 존치한다 해서 존치 지역이, 존치 지역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에는 포함이 되었지만 철거를 하지 않고 남겨두는 곳이 있다 하냐? 존치한다, 존치 지역이 있다. 남겨두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존치 지역 가운데에서도 보시면 요 10년 된 앞에서는 계속 쭉 존치합니다. 계속 그냥 쭉 존치한다 해서 10년 된 요 장소는요 앞으로 계속 쭉 존치합니다. 그냥 저 관리만 할 뿐이다. 존치 지금 시키고 앞으로 관리만 한다. 존치 관리 책이 있다. 지구가 있어요. 관리구역, 존치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관리구역. 그 다음에 요 25년 된 것은 지금은 당장 존치하지만 잠시 향후에 요쪽은 계속 쭉 존치해서 관리만 하지만 이쪽은 향후에 정비사 필요하겠다 해서 존치 정비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존치 지역 안에서 보시면 존치 관리구역이 있고 존치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요 존치 관리하면 지금은 당장 지금 또 존치하지만 앞으로 계속 존치하자 존치관리구역 이쪽은 지금은 일단 존치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정비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 존치정비구역 이렇게 나누어서 정합니다. 존치지역 안에도 존치관리구역과 존치정비구역 구분합니다. 지금 또 존치하고 쭉 존치한다 관리만 한다 존치관리구역 지금은 일단 존치하지만 향후에 정비사업이 필요하겠다 존치정비구역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구분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촉진지구입니다. 촉진지구. 이것을 먼저 지정을 딱 해야 이 사업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지정하느냐가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촉진지구는 말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 보시면 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할 때 보시면 이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기도 하고 신청이 없어도 직접 지정을 하기도 한다랍니다. 요 신청은요, 요들 밑에 있는 시군구청에 신청받아서 지정하기도 하고, 신청이 없대도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자, 또 보시면, 이 소개 보시면 또 있습니다. 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도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이 여기에 저 보시면 오른편에 밑에 지정권자 편에 권영이 나와 있습니다. 또 지정할 때 지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이 필요하다. 요건이 뭐냐 하면 면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거 지형이 나올 때는 그 면적이 적어도 좀 광역적 커야 되니까 50만 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다랍니다. 중심적은요 20만 이상이 필요하다. 고밀복합은 10만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어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그런데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요 지정하는 그 면적이 완화되기도 한다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구가 100만 명 이상, 150만 명 미만일 때는요. 요 주거 지형이 이것이 40만으로 완화되기도 한다가 보입니다. 보이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100만 명 미만인 시는요. 요 주거 지형이 이제 30만으로 그리고 중심 지역은요 15만 이렇게 완화되기도 한다. 여기까지는 봐주세요. 이쪽은 인구가 좀 비해 있으면 20만, 10만이겠죠, 10만. 이쪽은요, 인구 100만 명 이상, 150만 미만, 30만, 15만, 10만. 여기에 딱 걸리면요, 걸리면 인구가 100만 명 안 될 때에 어떤 뭐, 저 부천시 등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면적이 필요하다. 보시고요. 효력,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4번 실효가 또 시험에 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촉진 지구를 지정을 했죠. 지정을 딱 했으면 그 다음에 촉진 계획이 나옵니다. 지구를 딱 지정했으면 그 안에서 그 이후에 재정비 촉진 지구 안에서 개발할 내용이다 해서요. 재정비 촉진 계획입니다. 재정비 촉진 계획. 요 촉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수립을 한다. 하지만 또 요 계획은 또 누가 결정을까지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촉진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요 지구를 지정을 딱 해 주었는데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촉진 계획의 결정이 지구 지정 1로부터 2년 되어도 결정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그 다음 날 되어지면 바로 요 촉진 지구가 실효된다라는 부분 보입니다. 그래서 촉진 지구 지정해서 고시를 딱 했는데 촉진 계획의 결정 고시가 2년 되어도 안 되고 있으면 2년 되는 날 그 다음 날에 촉진 지구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또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필요할 때는 1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5번의 1번입니다. 지정에 해제되어 있죠. 이와 같이 사업 지연될 때 자동 실효 해제 이거 말고도 보시면 1번 보시면요. 시, 도지사, 대도시에서는 이 사업들의 추진 사항을 딱 보아서 뭔가 좀 문제 있다라고 판단이 딱 되어지면 촉진 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강제 치료 이거 말고도 필요할 때 이 지구를 지정을 해제입니다.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참 이렇게 또 많습니다. 많다. 목적 달성했거나 하는 꼴이 영향없다 해제를 할 수도 있다랍니다. 해제할 수 있다가 1번에 보이죠. 그 해제 절차 2번 또 3번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오른편에 또 동그라미 6번 보세요. 지금 큰 6번이니 동그라미 6번 4번 바로 이어서 나온 동그라미 6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정권자들이 해제를 할 수도 있는데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 전체 촉진 지구 뉴타운 사업 지구는 해제를 하지만 잘 되고 있는 곳은요 개별 사업을 하게 해줄 수 있다가 6번에 보입니다. 그래서 촉진 지구를 해제한다 할지라도 각기 전체는 촉진 지구이지만 요 안에 개별하는 요 동네들별로 별도로 조합 설립해서 별도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구는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 요 안에 잘 되고 있는 몇 개 마을들은 당신들 목적에 맞는 거 증명사업 하세요. 이렇게 개별 증명사업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조건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전체 촉진지구 뉴타운 사업 중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 촉진 구역들별로 주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2분의 1, 3분의 2 이하 일정 비율 이상 또는요 전체 그 촉진 구역들별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계속 정비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면 개별 정비 사업을 전환시켜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은 안 해도 잘 되는 요 마을들별로 해서 동의한 자 2분의 1 또는 3분의 2 또는요 과반수가 우리 하겠다라면 당신들 사업만 해라 이렇게 정비 사업들로서 돌려준다. 뉴타운은 깨워도 개별 구역들은 하게 해준다라는 말이 포함되었으니까 이것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러면 촉진 계획의 수립은 누가 하느냐? 하랍니다. 누가 하느냐? 하면, 이것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구가 지정이 딱 되었을 때는 신청한 자가 누굽니까? 보시면 시군구청장이 수립을 한다랍니다. 그런데 직접 지정했을 때, 이때입니다. 이때는 보시면 바로 직접 지정을 했을 때, 이때는 보시면 누구겠습니까? 시, 도지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가 계획을 수립을 한다랍니다. 해요. 그러면 신청을 통해서 구역 지정이 되었을 때는 요 신청한 자들이 시 특광 도지사한테 결정 내용을 신청을 또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쪽은 직접 계획을 또 직접 결정을 한다. 이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지정할 때 신청을 했으면 계획도 수립을 해가지고 또 계획의 내용까지 결정 신청이 필요하다. 근데 직접 지정을 했을 때 요럴 때에는요 직접 계획을 수립과 직접 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하나 먼저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총괄 계획과 보이죠. 총괄 계획과 이 말은요 요 특광 도지사는
요 시군구청장들이 계획을 잘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요쪽들 계획을 세울 때 요쪽에 참여하게 합니다. 누굴요? 총괄계획가, 토지공사 등을 각종 어떤 계획 수립 전문가 등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해서 요들 계획을 수립할 때 잘 세우게 계획의 도움이 되게끔 총괄계획가를 특강도에서 위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또 이번에 보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정은 이거죠. 특강도에서 신청을 받거나 직접 계획을 수립하면 직접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요. 이 말이고요. 효과는 이제 통과하시고요. 자, 결정의 실효, 결정의 실효 있죠. 보시면, 이건 이겁니다. 전체 촉진 지구가 아니고 개별 촉진 구역들 별로 또 하던 사업이 잘못되어서 촉진 구역들이 이게 실효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빼버린다랍니다. 보세요. 촉진 구역 자체, 촉진 구역들 요 자체에서 효력이 상실되어지면 촉진, 요 안에 있는 촉진 계획, 촉진 구역, 요 개별 전체 지구 말고 구역들별로 어떤 수립한 계획 효력이 상실되면 그 계획을 실효시킨다. 라는 말 나옵니다. 그러면 완전히 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 촉진 구역들이 잘못되면 이쪽에 있는 모든 걸 원점 회복을 원점 원상 복구시켜버리고요. 요 지구에서 빼버린다. 제외해버린다라는 말 나옵니다. 하지만 요 아예 빼지 않고 이것처럼 남겨두는 것처럼 존치 지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완전히 빼지 않고 존치로 빼낼 수도 있다라는 말도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들 다 보십시오. 그리고 4번의 총괄사업 관리자입니다. 보다 먼저 밑에 보세요. 5번입니다. 전체적인 촉진 지구는 행정청이 지휘를 합니다. 하지만요, 개별 사업은 누가 하느냐? 보시면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촉진 지구에서 하는 사업들은요, 여기 행정청이 관리 감독은 하지만 촉진 구역들 별로 결정이 되어진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을 한다랍니다. 각기 1블록, 2블록, 3블록 등의 구역들별로 설립되어진 각기 조합들이 사업을 한다라는 말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 사업은 촉진 구역들 별로 결정이 되어진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한다랍니다. 이 사업자들을 잘 또 감독하기 위해서 바로 그 위입니다. 촉진 계획의 수립권자들은요, 요들이 이제 사업의 시행자를 다 감독합니다. 잘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라 하면 총괄사업관리자로 정해서 요들 개별 사업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4번에 있습니다. 거기 4번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자편 또 봅니다. 자, 원칙은요, 촉진 구역들별로 설립한 조합들이 사업을 시행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외가 또 중요합니다. 여기 이 많은 촉진 구역들 가운데서 정비 사업하는 동네 구역에서는 말입니다. 보세요. 그들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다라면 조합을 빼고 시군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별 촉진 구역들별로 사업을 하지만 정비 사업하는 장소에서는 이들 원주민들 토지 등 소유자들이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우리 토지공사 즉 총괄사업관리자를 보내어서 또는 행정청이 사업을 시행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도 딱 보시고요. 또 2번 보시면 요 중에서 우선 사업하는 장소 S는요, 요 S는 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총괄사업관리자 또는 요 시군구청장이 사업을 시행을 해주어야 된다 되어있죠. 정비사업은 원하면 우리가 해주겠다. 근데 우선사업구역은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업무가 또 부여되겠습니다. 2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번입니다. 특례. 촉진 계획까지 결정이 딱 되었습니다. 결정이 딱 되어서. 근데 이때부터 2년 되어도 저기 있는 촉진 구역들별로 보시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도 우리가 가서 사업을 시행을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을 보이죠. 촉진 계획을 결정을 딱 했는데 이때부터 2년 되어도 요 촉진 구역들별로 조합 등을 설립인가 신청을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보시고 또 촉진 계획을 결정했는데 이 3년 되어도 요 조합들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못해 해도 우리가 사업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특례 부분 잘 보십시오. 사업 시행자 1 원칙 2 예외 3 특례 다 중요합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협의입니다. 자 전체적인 사업 엄청 큰 사업이죠. 그럼 학교 위치 도로 위치
공원이 엄청나게 단집으로 싸움이야. 싸운다. 그래서 이 조정키 위해서 전체 주민 대표들 모이고 행정청이 참여한 사업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각기 학교에 뭐 초등학교, 초품아, 뭐 중등학교, 고등학교, 각기 도로, 호수 등의 위치 배정할 때 막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 조정키 위해서 사업 협의회 둡니다. 협의회. 협의회는 20명 이상입니다. 20명 이상을 둡니다. 그런데 촉진 구역들 수가 10군데 이상이면요. 30명 이상으로 예, 30명 이상으로 이제 둔다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신다면 이 제일 밑입니다. 제일 밑에 예, 제 촉진 지원 등의 촉진 지원은 8번에 8번에 보시면 갈로 2번입니다. 갈로 2번 우선 사구역 특례 보이시죠? 자, 원래 원칙은요, 전체 단위에서 다 촉진 계획 발표가 되어야 사업을 추진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선 사업구역 지원하기 위해서요, 전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도 우선 사업구역만 먼저, 이쪽만 먼저 기간을 세워서 먼저 빨리 사업을 시행해 줄 수 있다란 말이 또 갈로 이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리고 촉진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임대 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75%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 3번 상 이것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임대 중에서 80% 초과하는 비율은요 50% 이하에서 결정한다. 그런데 또 대통령령 보니까 40% 이하이다. 해서 40% 이걸 봐주세요. 40%. 그래서 요 3번 상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제8편 갑니다. 소방기본법이란 또 법률입니다. 이것이 아마 올해 2018년도 6월경에 법이 또 바뀐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저희 시험은 4월달까지 시행법이니까 그 바뀌는 상황 무시하시고요. 이걸 보십니다. 이것이 원래 두 문제는 제가 나와도 한 문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도 전체적인 내용을 다 봐야 됩니다. 자 이제 432페이지의 소방기본법입니다. 소방기본법. 소방에 관해서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관리사 근무하시면요 해당 그 건축물의 관리인으로서 1차적인 소방관리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들도 아셔야 된다 해서 여기 시험을 포함시켜놨습니다. 자 소방기본법 소방에 관한 활동에 관한 사항이다. 소방기본법이 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용어정입니다. 용어정이 화면에서 지금 잘 뜹니다. 자 소방대상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화재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진압해야 되는 대상물이다 합니다. 육상입니다. 육지 육상에 있으면 전부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 해상 바다에 있으면요 예, 선박 배입니다. 배 선박 요 배인데 배 것이 항구에 매 어두운 선박은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운행 중인 선박은 요 화재 진압 대상물이 아니다. 해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한국에 매 어두운 것만 한다. 되겠죠?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이것이 있는 어떤 장소뿐 아니고 그 이웃하는 장소까지 포함해서 하는 용어 나옵니다. 그래서 관계 지역입니다.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이웃하는 지역을 포함해서 관계 지역이라 부른다. 이것도 쓰라. 아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 대상물 요것에 소유자 또 요 점유자 세입자 또 우리 지역 관리자들을 가지고 부를 때 관계인다 부릅니다. 1차적인 소방의 어떤 책임자가 된다 보면 됩니다. 자 보시고 소방의 어떤 지휘 계통은요 국가 어떤 지휘를 받지를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시도별로 소방의 지휘를 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시소 밑에서 바로 요 지휘 책임자가 누구냐 소방본부장이 있다라 되고요 각기 소방서장을 두어서 각기 일부 지역을 또 관장케 합니다. 그래서 소방 책임자는 시도지사이다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소방대죠. 소방대 불렀을 때 소방활동을 한다. 소방대입니다. 보시면 소방공무원들 여기 포함되고요. 어경들 업무소방관 여기 포함됩니다. 뿐 아니고요. 어용소방대도 포함된다 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요 책임자가 누구냐 소방대장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자 오른편 가보십니다. 소방중앙계획 나왔죠. 자 소방을 위해서 소방중앙계획 수립합니다. 이건요 소방청장이 수립합니다. 소방청장이 수립한다 해서 소방청장이 소방중앙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더라. 그래서 소방청장이 소방중앙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나서 그 계획을 시도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럼 다시 그러면 2번입니다. 시도시에 사는 통보를 받으면요 매년 소방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소방청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이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수립한 그걸 받은 이제 시도에서 이제 매년 세부 계획을 세워서 요거 다시 통보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요. 자, 3번입니다. 소방의 업무 지휘 감독은요, 소방본부장, 소방청이 하지만 그 지휘 책임자는 누구냐? 시, 도, 시, 사가 감독을 한다. 3번 더 보십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로 4번의 2번입니다. 4번의 2번. 433페이지 합니다, 지금. 119 종합상황실 보이죠? 보세요. 119 종합상황실입니다. 이건요, 일단 소방청에서도요, 소방청도 보시면 119 중앙종합상황실 둡니다.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도 두고요, 소방서에도 둡니다 해서, 청, 본서에 보시면 각기 119 종합상황실을 다 둡니다. 그래서 청, 본서입니다.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 119 종합상황실을 둡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요 하급 종합상황실에서 상황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요, 출동명령 플러스 해가지고 바로 즉시 상급청한테 보고해야 될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명령도 하겠지만 또 보고사항도 있다 해서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보세요. 종합상황실에 실청한 다음 상황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요, 지체 없이 상급청한테 보고를 딱 해야 됩니다. 뭐냐 보시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박스 안에 A, 사망자 5명, 사상자 10명. 또 B, 이재민 100명 이상 발생. 또 물피해, 재산피해 50억 이상 발생. 이거고요. E 보시면 11층 이상 건축물 등에서 발생한 화재 일대 보시면 상급층에 직접시 보고한다 해서 사망 5명, 사상 10명, 이재민 100명, 물피해 50억, 11층 이상 일대는요 상급층에 보고하더라. 딱 체크하십시오. 넘어가시고요. 그 밑에 관로 3호 갑니다. 소방박물관은요 소방청장이 설치합니다. 소방체험관은요 시도에서 설치한다. 그래서 박물관, 소방청, 체험관, 시도입니다. 이것도 구분하시고요. 오른편 가보시면 우리가 10월 9일날은 한글날이죠. 근데 11월 9일날은 소방의 날이다. 간단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력, 소방력 하면 소방의 힘과 어떤 힘이죠. 소방력, 힘이죠. 힘. 어떤 소방의 장비들과 소방 인력들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소방력 확충입니다. 확충. 확충은요. 요 소방력 확충 국가사무가 아닙니다. 확충은 시도지사별로 매년 확충 예를 세워서 확충을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3번에 국가보조 나옵니다. 국가보조.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는 지급 안 합니다. 안 하고요. 그 장비 등 구입비용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더라. 보시고요. 또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더라. 또 이 보험 가입형 국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인건비는 보조를 안 해줍니다.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소방용수시설이 나옵니다. 용수시설. 부터가 이제 우리 소방법 말입니다. 이 소방에 관한 총칭 말고는 이제 그 다음에 소방예방활동과 소방활동과 소방기타활동 구분합니다. 그래서 소방활동, 소방활동인데 소방전, 불나기 전에 소방예방활동, 또 소방활동, 또 소방기타활동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7번부터가 다 소방예방활동, 소방예방을 위해서 각기 준비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불날들 대비해서 소방 용수 시설 요것을 일대에 다 비치해서 조성한다 해줍니다. 해서요. 자, 소방 용수 시설 뭐냐하면 소화전 급수탑 좋습니다. 소화전 있죠. 급수탑이 있습니다. 급수탑 또 저수조라 부릅니다. 저수조 세 가지인데요. 요것은 전부 다 시도시사가 요것을 설치 관리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특히 보시면요. 요것들을 설치할 때 보시면 저기 건물 많은 주 상공업 지역 안에서는요. 소방 대상물에서 100m 간격마다 설치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근데 저 그 외에 시골 농촌 마을에서는요. 소방 대상물에서 140m 간격마다 요것들 중에 한 가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 급수탑, 저수소입니다. 그런데 요 소화전 같은 경우에 수도 공사할 때 수도에 붙어 있는 소화전일 때는요, 요 수도 공사할 때 요것을 또 설치합니다. 일단 요 공사는 바로 일반 수도 사업자, 요 일반 수도 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하고 관리한다라는 특징입니다. 원래 소화전 등은 다 시도에서 설치 관리한다가 원칙인데 수도 공사할 때 설치하는 수도에 붙어 있는 소화전, 빨간 소화전 같은 경우는 일반 수도 사업자가 설치 관리한다라는 말도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방 용수 설치 기준에서 건물 많은 주상공업 쪽에서는 100m, 기타 농촌은 140m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큰 3번 가볼게요. 큰 3번 특수가연물. 특수하게 불이 아주 잘 붙는 물질, 특수가연물을요, 그 지역에 저장할 때에 저장 기준이 있다. 이것도 시험에 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수하게 불이 잘 붙는 물질 쌓아둘 때 심사 조건입니다. 일단은요, 품명별로 품명별로 구분해서 산다. 물질이 아닙니다. 품명별 구분을 구분해서 여기서 쌓아둡니다. 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하죠. 건물이 딱 쌓아둘 때 보시면 요 쌓는 사이의 거리입니다. 요 사이 간격은요 최소한 1m 이상 띄우게 할 것이고 높이입니다. 높이는요 10m 이하가 되게 할 것이고 쌓는 넓이입니다. 넓이 넓이는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게 하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또 혹시나 석탄, 목탄 등은 잘 안 쌓여. 석탄과 목탄은 잘 안 쌓입니다. 안 쌓이니까 석탄과 목탄 이것은 300제곱미터 이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불을 진압을 할 수 있는 대형 살수 설비가 있다라고 할 때는요. 이때는 보시면 요 높이가 15로 요 면적이 300으로요. 요것이 원래 550입니다. 50. 이것이 50이고 면적은 50. 면적은 50이고 요 석탄 등이 200이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바로 불을 끌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어 있으면 요 50이 200으로 요 200이 300으로 이렇게 완화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예방활동으로서 이제 화재 경계주구입니다. 화재 경계주구를 딱 정해서 화재를 미리 대비케 합니다. 이건 불이 났을 때 쉽게 불이 번지기 쉬운 그 장소를 미리 대비하자 해서 화재 경계주구입니다. 불 났을 때 쉽게 불이 번지는 그런 지역들을 감시 감독하자라는 의미에서 화재 경계주구 정할 수 있습니다. 요 경계주구는요 시, 도, 지사가 지정을 한다. 그래서 저번 시험에 화재 경계주구 쓰라 이렇게 하면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화재 경계주구 여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 지역이 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답을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그 참 측이 많지만 3번입니다. 목조 건물 밀집 지역 요청하시고요. 3번에 그 다음에 6번에 산업단지 하고 또 7번입니다. 소방시설과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 등이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부족한 지역 아니고 없는 곳이다. 택하십니다. 딱 보시고요. 저 대상 지역 있고 효과입니다. 효과도 참 잘 뜹니다. 딱 지정이 딱 띄어지면요 이렇습니다. 연 한 번씩입니다. 연 한 번씩 싫든 좋든요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하여야 한다라 부릅니다. 또 소방 관계인들 불러서요 관계인들 교육 실시 훈련 실시 이것은요 실시를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딱 띄어지면 효과로서 연 한 번씩 한 번 이상씩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관계인들 소방 훈련 교육은 실시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참시면 잘 뜹니다. 자, 또 5번입니다. 자, 불을 피울 때 사전에 미리 신고하는 사전에 불을 피우거나 연기를 피울 때는요 화재 오인되기 쉽다 해서 미리 사전에 신고해야 될 신고 대상 지역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전에 불을 피우거나 연기 피울 때 불로 오인할 수 있다 해서 미리 신고한다. 신고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역이 화재 경계주가 비슷한데 두 가지는 또 가치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화재 경계지구에서 대상 지역과 밑에 불을 피울 때 지역을 딱 비교해 보시면요. 위에 있는데 밑에 없는 게 보여. 뭐냐면 6번, 7번 안 보입니다. 산업단지하고요. 소방시설 등이 없는 장소는 불을 피울 때 사전 신고한 장소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또 차이점이 있으니까 구분해서 봐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한 장 넘어가시고요. 자, 또 계속 화재 예방활동 합니다. 자, 순찰입니다. 순찰 하다 보니까 화재 위험물입니다. 각종 위험물이 지역에 방치가 딱 되어 있어요.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알면 치우라 합니다. 주인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위험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소재 불명인 어떤 위험물이 딱 보인다. 주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해당 그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것을 이전을 해버립니다. 이전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보관을 하면서요, 게시판에 게시 공고를 딱 합니다. 요때 요 게시기한 보시면 소방서에 하는데요. 14일간만 게시합니다. 해도 주인이 안 논다라면요. 보관을 7일 더합니다.
그 위에 보관을 7일, 7일 더 보관을 더합니다. 해도 주인이 안 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걸 매각, 팔 수 있다 그러면 매각하거나 팔 수 없다라고 할 때는요, 폐기 처분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매각해서 발생한 수익이 있다, 수익. 요 수익에 대해서는요, 국고에 환수한다라는 의미에서 세입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이 세입조치 근거법령이 뭐냐 하니까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세입조치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여기서 14일 플러스 7일 해서 매각 또는 폐기해서 발생 수익은 세입조치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7번. 이제 불 났습니다. 이제 이것은 소방 예방 활동이었고요. 이제 불이 났다. 소방 활동할 때에 관한 소방 활동에 관한 사항들, 소방 활동이 쭉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불이 났습니다. 소방 활동을 합니다. 불이 났어요. 그러면 불을 끄는 활동, 출동하는 활동, 소방 활동을 하게 되어져 있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불이 발생한 사항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돼. 신고의 업무는 항상 발생합니다. 구출해줄 업무는 없지만 신고 업무는 항상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먼저 보십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요, 신고합니다. 두 번째 1차적인 이제 책임자가 나옵니다. 누구냐? 관계인들은요 출동할 소방대가 오기 전까지 1차적으로 진압 업무와 인명구호의 업무가 발생을 한다랍니다. 이 업무가 있어요. 안 하면 처벌받습니다. 보시고요. 또 두 번째입니다. 출동할 때 보시면 소방대가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막 하죠. 할 때 도로 아닌 것도 통행할 수 있다. 긴급통행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차의 우선통행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때 이 우선통행권에 관한 근거법령은요, 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우선통행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현장에 딱 도착을 딱 해서요. 도착을 딱 했으면 소방대장께서 그 위험 화재 발생한 그 진압물 또 인근 장소 포함해서 관계 지역 일대에다가 소방 활동에 필요하다해서 소방 활동 구역 요것을 설정을 딱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설정하면요 요 구역 내에는요 출입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소방대, 경찰, 취재 인력, 구호 인력, 시설 종사자, 또 건물 관계인 등에는 출입 못 합니다. 출입을 못 하게 통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 활동이 딱 되어지면요, 화재 활동 종사, 소방 활동 종사 명령을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소방 본부장 등은요, 이 인근의 화재 현장에 있는 자 서서 불 구경하시는 분들 또는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분들 불러와 가지고요 불 끄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오른편 9번에 있죠. 그런데 이때 활동하다가 발생한 각종 어떤 부상 등이 있으면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방법은 보상하면 전부 다 아직까지는 시, 도에서 보상한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상받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불을 야기한 자, 불을 내신 분들, 야기자. 자, 또 관계인들, 건물 주인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보상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건 훔쳐가신 분들, 절도하신 분들, 요번은 처벌받지 보상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또 10번 보시면 소방 강제분이죠. 출동할 때 보시면 소방차가 갈 때 막은 차가 있다. 치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강화됩니다. 자, 소방의 강제분. 그래서 출동을 위해서 또 불 확산 막기 위해서 강제분 할 수 있고 전기를 끊고 가스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인근에 또 손해가 발생해. 이 발생한 손해 나면 다 시도해서 보상을 다 해줍니다. 보시고요. 그 말에 위험시설 조치, 가스 잡는다 등이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 보상 나면 시도에서 다 보상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자, 또 활동이라는 것은요, 그들 관할 구역 안에서만 활동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소방 관할 하면요, 시, 도가 소방 관할이다 해서 자기 특별시, 자기 광역시, 자기 도에서만 활동한다. 옆에 가서는 해줄 업무가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시면요, 요 인근입니다. 인근에 있는 시, 도에서 상황이 발생이 딱 되었다 할 때 바로 그 옆에 있는 시도 끝에 있는 도에서 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멀리면 저 멀리 있는 시도에서 이렇게 불가면 파견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시도에서 발생한 사고들 요청하면 도와줍니다.
그걸 부를 때 소방에 대해서 응원한다라고 부릅니다. 멀리시대에 동원시킵니다. 동원시켜 파견시킵니다. 동원시킨다 부릅니다. 서울시에서 옆에 있는 저기 이 어딥니까 저기 부천시에서 불렀어요. 부천시 전체 경기도인데 도에서 저 끝에 어딥니까 평택에서 달라와야 돼요. 멀죠. 그러니까 바로 서울시에 있는 옆에 있는 어딥니까 영등포에서 가서 도와준다. 또 불렀다. 그러면 이 부천대에서 와서 도와주면 됩니다. 같이 항상 주고받을 수 있어. 도움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응원을 한다랍니다. 이 응원 대비해서 항상 응원을 위해서 협약서를 체결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약의 근거에서 요청하면 출동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또 발생한 비용은요 협약에 따라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이렇게 해서 소방의 응원 나와 있습니다. 동원은요 멀리 해외 또는 저기 강원도 보냅니다. 일단요 소방청장이 동원시킨다. 동원 요청합니다. 그러면 파견시켜야 됩니다. 동원했을 때 발생한 비용이죠. 비용. 발생한 비용. 이것은요 도움받은 바로 요 타 시도에서 부담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세한 부담 비율은요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낸다. 동원. 옆에 보낸다. 옆에는 보내야 된다. 응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보내면 그쪽 지휘자의 지휘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식이 되겠죠. 해서 보시고 또 한 장을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의 지원을 뭐 지원입니다. 지원. 지원은 뭐냐 합니다.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은 했다. 발생은 했지만요. 소방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생했지만 요 소방활동 외의 업무, 외의 업무도 관할 구역 내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활동 외의 업무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소방지원활동이 있고요. 두 번째 생활안전활동이 있다. 두 개 나옵니다.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입니다. 소방지원활동은 소방 업무가 아닙니다. 각종 어떤 행사장 대기 업무, 영화나 어떤 방송 촬영 업무에 도와주는 업무 등이 있습니다. 요건요, 청본서 소방 청장 또 소방본부장 서장은요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 할 수 있다.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변합니다. 소방활동에 방해 안 되는 범위에서 하게 할 수 있어요. 대신 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요 도움 지원 받은 그 해당 단체에서 부담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고요. 그런데 생활안전활동은요 19센터에 접수입니다. 19센터에 접수가 딱 되어지면 하게 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지원활동은요 청본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요 생활안전활동 뭐겠습니까? 벌집 제거 또 유해동물 포획 등이겠죠. 이것들은 접수가 딱 되어지면 하게 하여야 한다. 이 활동 방해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활동은 접수되어지면 하게 해야 되고요. 지원활동은 하게 할 수 있다. 큰 차이점이 있고요. 요 어떤 업무의 범위 종류도 구분 살짝 한번 읽어보시면 상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이 법의 실제 범위고요. 오른편에 또 소방신호 보이죠.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경계, 발화, 해제, 훈련신호인데 예비신호는 없다 하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가 이 법에 의해서 출제되어질 포인트 거의 다 잡았습니다. 이제 한 장을 넘어가시면 이제 소방시설법이라는 또 법도 나옵니다. 이건 또 암기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10분 쉬었다 보겠습니다.